나의 운명을 읽으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관상을 보라 했네. 전해성을 보호하니 곧 관직에 오를상. 이 말은 우리 모두 여기서 살아나간다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그래, 좀 진전이 있으신가? 이 여인처럼 인중에 가루로 주름이 있으면 무자라 했네. 게다가 이 인중 옆에 점이 있으니 반드시 단명할사. 눈, 코, 입 중 어느 것 하나 단명할 인중을 보완할 것이 없네. 그려 코끝과 콧방울에 살이 있고 모양도 좋아 제복이 있었겠으나 광고리 빈약해 코를 잘 감싸지 못하니 중년에 파란이 많은 격이며 게다가 광고리 사마귀까지 있으니 평생 남 좋은 일로 고생만 하다가 화를 면치 못할 상이 없고. 관골에 유난히 검은 흑색이 드리워진 걸로 봐선 분명 비밀스러운 일을 간직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화를 당했을 것인데. 지렛궁이 오목하고 검은 빛깔에 사마귀가 있으니 질병이 몸속 깊숙이 뿌리 박혀있던 것은 자명할 일. 범인은 애초에 없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독살이 아니라 병으로 급사한 거 아닙니까? 뭐요? 그게 사실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김도치라 하옵니다. 김도치라. 네 놈의 상이 나완 상극이로구나. 하면 이거 우리 모두 주상전하에게 보기 좋게 넘어간 것이요? 여기 이 사람을 제외하고 아니, 왜들 그러시오? 제가 그래 뭐라도 전에 이게 어찌 된 것이냐면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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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줄잖아! 불이야. 놀래라 이놈아. 김도치, 분명 그자가 장원일 게다. 영신아,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거라. 예. 헌데 저자가 누구입니까? 장차 조선을 뒤흔들 관상가 아니라